친구가 이성으로 느껴지는 적이 있나요? 그런 친구가 있다더라고요.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지만. 난 아니야. 나도. 너도 아니야? 난 킹감인가 해. 그럼 너야? 여사친 이성으로 느껴지나요? 밖에 아닌가요? 아, 사람 따라 느껴진 사람이 있고 안 느껴진 사람이 있다? 그럼 오늘 컨텐츠 끝입니까? 오늘 컨텐츠 끝이에요?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나 싶어요. 여사친이 이성으로?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? 뭐지? 이런 느낌. 나 근데 한 번씩 쿵. 아, 그쵸. 그러니까 이렇게 쥐어 짜면 나와. 뭔지 알지? 근데 또 그래. 한 번 쿵 하고 말어. 아, 그냥 그래도. 진짜 선을 잘 긋네요. 그래야죠. 친구 안 해, 난 그럼. 의도한 스킨십은 여우짓이고 의도치 않은 스킨십은 심쿵인데 의도치 않은 스킨십을 의도한 거는 불륜이다. 알잖아. 와. 맞아.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랑 있을 때 안녕하세요 선배님 막 이런 거. 벌써 여우짓 몇 개 나왔는데요? 톡톡이라는 거랑 뭐가 있을까? 의도치 않은 스킨십이? 그런 거 있잖아. 얘가 막 와가지고 야! 하면서 뭐 이런 거랑 아니면은 뭐 게임하다가 남자가 뒤에서 에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. 아! 이거 좀 그러게. 그런 거 뒤에서 알려줄 때 의도치 않은 스킨십. 남자 가장 약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? 스킨십. 아 그래요? 스킨십 하면 그래요? 어머. 아, 네. 그래도 약간 스킨십 갑자기 이렇게 팔짱 끼고 잠시라도 이러면 아 잠깐만. 스킨십 하는 게 이상한데 만약에 내가 당했다. 당했어. 케바케가 맞네요. 만약에 그 스킨십을 하는 순간 노래 하나 맞는 겁니다. 사랑과 우정 사이. 사랑보다도 진짜 우정 사이에 맞아요. 이런 거 같아. 좀 숨결이 와닿는 이런 거면은 그 정도로 가까이 가는 스킨십이라면은 좀 그럴 것 같긴 해. 맞아. 이 또 이거 먼지 묻었다. 아니 근데 방금 형이 했는데도 느낌이 좀 이런 거 있잖아. 남자 머리 정리해 주는 거. 그러면은 좀 그러지. 매너랑 이제 스킨십이 같이 오니까 쿵 하는 거. 근데 진짜 그 막 팔짱 끼는 거? 이거 설릴 수도 있겠다. 특히 영화 보다가 끝났죠. 영화 보다 뭐? 영화관에서 오는 그렇게 하는 장소가 아니야. 공공장소야. 그러니까 막 영화관에서 계단으로 딱 할 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 이렇게 쓱 이렇게 감싸면 그 여사친이 아니잖아. 썸 얘기하고 있잖아. 넘어가시죠. 그냥 이거 단어. 아 근데 애매해. 모든 여자인 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 쉽다는 게 아니라 또 특정이 좀 있는 것 같아. 맞아. 진짜 친구 하면 아이씨. 아니 애매해. 친구가 아니라 여사친이니까 살짝 그런 느낌이네. 편한 동네 오빠나 누나가 갑자기 추리닝만 입고 다니다가 면접 보러 간다고 정장 빡 입었을 때. 아 그런 느낌. 그런 거. 근데 나 만나는데 그렇게 꾸며 왜 입고 오나? 그러게. 아니 방금 고개가 있다. 핵심이 있으니까. 아 그러네.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이제 간단하게 아 심심하다 밥이나 먹으러 갈까? 갑자기 빡 꾸며서 오면은 그때 뭐야? 나 통화하나? 그러니까 착각할 만한 거 같은데 그때는. 이거 있어. 조금 있어. 진짜로 맨날 후줄근하게 봤었거든? 네. 얘가? 뭔가 좀 이성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여자다. 돈 많이 까시네. 하여튼 그런 게 느낄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꾸안 꾸에서 갑자기 확 꾸! 꾸 해버리면은 맞고 없죠. 또 여기서 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옷을 라인이나 노출이 조금 살짝 있으면은 야 이런 면이 있었나? 오 그러겠다. 근데 나는 그렇게 옷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. 딱 그런 느낌이죠. 힘순찐이구나. 힘을 숨겼구나. 내가 못 보던 모습을 볼 때 이성은 누구나 느끼지 않을까요? 진짜? 왜냐면 내가 봤던 모습을 이렇게 생얼에 추리닝에 코리스에 이렇게 보는 건데 갑자기 확고 치마에 갑자기 샤랄라 오면은 괜찮겠다 이대로면 연애. 맞아. 아까 또 숨결을 내가 얘기했잖아. 이제 숨결에서 이 나오는 콧바람에서 이 향수 냄새가 엄청 많이 나. 콧바람에서 향수. 향수 여기다 뿌리네. 아니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가까이 있었을 때 향수 냄새가 좀 세게 나면은 그때도 나지. 뿌렸거든. 아 진짜로? 그럴 때도 좀 약간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해. 또 근데 친구에 따라 다릅니다. 맞아. 친구에 따라 달라요. 갑자기 여전히 친구 호감을 왜 표시해? 너의 어떤 면에 반해가지고 얘가 이런 면이 있구나 해서
맞아. 근데 궁금하다 갑자기. 여사친이 이성으로 느껴질 때잖아. 그러면 그 친구도 내가 이성으로 느껴졌으니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. 그지 그지 그지. 궁금하다. 방금은 좀 전제가 있네. 호감을 표시할 때는 먼저 우리가 그치?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댓글 알려주시면 돼요. 그러네요. 일단 호감을 표시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. 그치. 오늘 집에 가면 생각해 볼 것 같은데. 싫어 이건 아니고. 어? 왜 그래? 뭐지?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? 개꿀잼 몰카인가? 이런 느낌. 얘도 유튜버인가?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. 친한 남사친에게 고백을 해보았다. 여사친이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하는 거로 나는 이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. 그럼 여사친이 아니죠. 여친이죠. 어떤 호감을 표시할 때?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간 그럴 때 있어요. 편하게 이제 대화하다가 갑자기 너 뭐해? 내일 뭐해? 나랑 밥 먹자, 술 먹자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알아냈어, 예약까지 다 해놨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해. 그러면은 얘 뭐지?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뭐긴 뭐야, 여사친이지. 나 좋아하나? 생각 안 들어요? 아닌가요? 아 그런가? 나 좋아하나?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데이트 코스도 짜고 했어요 여사친이. 약해집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뭔가 적극적으로 내 일을 막 도와주고 그러면 나도 그럴 것 같긴 하다. 이 형 성격상이면 난리 나지. 나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좀 평소에 이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으면 고민해 볼 것 같은데,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진짜 친구 뭐래 이럴 것 같긴 해. 어. 꿈 깨라. 이번 생은 안 돼. 고백 멈춰. 맞아요. 근데 나는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면은 맨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. 하긴 너가 진짜 편하게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날 좋아한다고 이렇게 생각. 한잔해야지. 맞아. 이 모습에 난 반했어, 영진아. 난 두 잔 하고 싶었거든. 맞아요. 이런 거. 그래서 혼자서 나는 장난이라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빡 꾸미고 오면은 아 이제 나를 다르게 생각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. 그럴 수 있겠다. 와 이거는 있더라. 와 이건 있더라. 아니, 안 느낀다면서요 방금? 아니 안 느끼진 않아요.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네, 그런 마음이 느낀 건 아니에요. 아니 앞뒤 다른데 말해보세요. 있긴 하더라. 오케이 오케이. 근데 여기서 진짜 심한 게 뭐냐면 이성 관련으로 힘들 때. 아 그거를 이제 위로를 해주면 와. 뭐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집니까? 아니요. 그건 아니. 우정이지. 우정으로. 그치 우정이지. 사랑이 우정으로 잊혀진다. 사실 진짜 사람이 가장 약할 때가 힘들 때잖아. 아플 맞아요. 때. 정신적으로 나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누구한테 할 말도 없어. 내 친구가 너 어디 힘든 일 있어? 무슨 일 있어? 상대방이 먼저? 이러면은 막 갑자기 막 울컥하지 않아? 형 그럼 만약에 여자인 친구가 남자친구 헤어졌대. 그래서 울면서 형한테 고민 상담하다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안기면서 이렇게 울면서 달래달라 그래.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? 이거는 아또 그런 날 있을 것 같아. 내가 그 다음날 시험을 봐. 시험 잘 보라고 뭐 챙겨준다든지. 와 진짜 그건 그래. 그건 맞아. 그러니까 술 취할 때 특히 또 초코이몽이라든지 뭐 상쾌한 이런 거 먹어. 오다 좋다 맞아, 이런 식으로 맞아. 하면은 맞아 신명적이 밖에 나가죠. 빨리 주워오세요. 어, 잠깐만. 맞아. 그 챙겨주는 게 정말 가지고 있는 거. 그러니까 나이들 좀 잘 알아가지고 그거에 맞게 챙겨주면 진짜 맞아. 좋더라. 맞춤형이죠. 맞춤형. 진짜 친구면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 있을 줄 있지 않나?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. 이 사람을 좀 이제 이성 살짝 이런. 그러니까 이게 있어. 이게 한 단계로 좀 두면은. 방금 우리 주제가 여사친이었잖아. 여사친이니까 허용이 되는 거야. 친구면 안 돼. 친구는 친구지. 친구는 남자인 친구한테도 심쿵하는 거잖아. 잠깐만 형 그러면 여사친? 친구? 이게 별개인가요? 별개야. 진짜 친한 애한테는 여사친 안 하지. 맞아. 친구로 하지. 전화 받고 있으면 누구야? 친구. 친구. 여사친 이러진 않잖아. 나는 내 주변 사람을 잘 챙겨줄 때 좀 이게 뭐지? 와 이렇게 미래를 좀 좋은 미래를 그리는 것 같아. 좋은 그림을. 나는 번외로 좀 내가 생각한 이상형에 가까운 이런 성격이라든지 행동을 하면은 그럴 때 좀 생각이 들더라고. 어떤 행동? 비둘기 탁? 아니 그런 거 말고 약간 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귀여운 행동들? 아 특이한 행동? 오랜만에 봤는데 옆에서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행동을 하면은 그렇게 됐던 것 같아. 오랜만에 밥 먹으러 갔는데 너가 나한테 메뉴 말해봐. 돈까스 먹을래? 이런 거? 아 이거는 아니에요. 아 죄송합니다. 다른 거예요. 굿시죠. 아 씨.
형은 뭔데? 자기가 뭔가 하나 분야에 좀 잘하면 조금 섹시한 것도 있어 사실. 여자들이 남자 섹시할 때 생각하는 게 1등이 자기가 뭔가 할 때 일 열중할 때. 아 진짜? 나는 막 이런 건 줄 알아. 왜 웃어? 친구가 이성적으로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. 변하지 않는다면. 네, 맞아요. 그렇지 않아요? 한 번씩 들 수는 있지. 올해의 보험왕이시네요. 올해의 보험왕.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지? 라는 드는 생각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한 거지 한번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이성적이다 아무도 느낀 건 아닌 것 같아요. 올해 여사친이 연인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맞아요. 친구에서 연인으로 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뛰쳐나가냐 아니면 유지가 되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. 맞아요 맞아요.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성으로 생각은 한 번씩 드는 것 같아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 특이한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난 또 궁금해. 아까 우리가 물어봤던 건데 언제 남자인 친구한테 이성으로 느껴지는지. 맞아. 완전 찐남자 말고 남자인 친구 말고 남사친? 응. 이게 굉장히 이게 있네요. 이게 있어야 돼. 이게 이 경계선이 선을 나도 빡 잘 긋거든? 아직 안 긋은 애들. 아 아직 안 긋은 애들. 이렇게 긋지. 아 이렇게?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긁지. 아... 아직 안 긁은 사람들이 그쵸, 그쵸. 그런 행동을 하면 좀 설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남사친이 이런 행동을 하면 설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좀 애매한 거 있잖아. 방금 여사친과 그 완전 찐친 이 기준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. 그러니까 OX 이러면 친구다?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. 재밌게 보셨다면 감사해주세요. 좋아해주세요. 뭘 좋아해드릴까요?